버스 차선이 1차로에 있어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 끼어들거나 정차된 차량 등으로 효과가 미흡했던 기존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제와 달리 정시성이 특징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세종, 제주 등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 승객도 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계획한 BRT 구간은 가음정 사거리에서 6호 광장까지 18km입니다. 버스 노선은 물론 이용객 수도 가장 많아 출퇴근 시간 자동차로 평균 40여 분, 버스로는 50여 분이 넘는 구간입니다. 이런 차이까지 줄여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창원시의 추진 이유입니다. 우리 도시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인데요. 이 버스를 1일에 한 25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성과 정시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BRT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관건은 불편의 최소화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최소 왕복 2개 차선이 줄어 일부 구간 정체를 감수해야 합니다. 공사기간에 따른 불편도 문제. BRT 구간이 끝난 지점에서 2, 3차로로 차선 변경이 이루어지는 버스의 교통체계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로 부산시는 추진하던 공사를 멈추고 공론화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중교통 도시로서의 창원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놓고 BRT를 추진하는 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원 BRT의 개통 목표는 2023년.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시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용역은 내년 5월 마무리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